한낮의 정경이 마냥 평화롭기만 한 작은 어촌마을. 처녀 세대 3,6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은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말고도 그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 바로 아바이 마을이다.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당시 일사후퇴로 일컫는 피난길에 올랐다가 휴전선이 막히자 실향민들이 북녘당이 가까운 이곳에 하나 둘씩 정착하면서 현재의 마을이 생겨나게 되었다. 마을 이름은 함경도 피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까닭에 아버지란 말에 함경도 사투리인 아바이를 사용해 아바이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남쪽 땅 속초에 자리한 또 다른 함경도 아바이 마을. 소금기 머금은 바닷바람과 비릿한 생선 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곳 아바이 마을엔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실향민들의 오랜 염원처럼 여전히 낡고 오래된 집들이 마을 골목골목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이곳 골목 어딘가에서 마을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 단지 사진 작품을 위해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이들은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사 김창호와 그의 팀원이다. 이들은 이곳에서 강원 민속 문화의 해를 맞아 진행하고 있는 속초 아바이 마을 민속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물론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이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옛날 이야기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의 이제 민속이 되는 것과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마을에 상시 거주를 하면서 사람들과 생활 패턴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옛날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현재와 옛날에 이어지는 정점을 찾아서 기록을 하는 작업들을 지속합니다. 김창호 학예사와 연구팀이 이곳 아바이 마을에 온 지도 벌써 8개월째.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쓴 기간이기도 했다. 연구팀은 이곳에서 조사를 진행하다 친해진 주민들의 집을 방문하는 일도 잊지 않는다. 그렇게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제를 듣고 오늘을 기록하려면 좀 더 그들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들의 주된 업무 속에는 현지 주민들을 만나고 마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해 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속속들이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곳은 속초시에서 진행되는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대회 장소로 속초시 내 각동 주민들의 장기 자랑과 시상 등이 열린다. 이곳에서 오늘 청호동 주민들의 장기 자랑이 열린다. 이런 곳이라면 주민들과 좀 더 쉽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현장 방문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현지 조사는 연구원들의 발걸음을 오늘도 분주하게 만든다. 하지만 처음 연고도 없는 이곳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제가 이 마을에 들어온 게 2월 1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왔을 때는 사실 막막하죠.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고 누구부터 만나야 되는지. 저는 그 숙소 앞에 그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식당 그 벽에 옛날 그 마을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인 되시는 분이 이 마을에 대해서 좀 그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죠. 그분도 이제 역시 여기 이 마을에 그 이제 실향민 그 2세 분이신 거고, 그렇게 해서 그 2세 분들을 먼저 만났고요. 그리고 그 2세 분들의 부모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이제 한 사람을 알게 되고 또 두 사람을 소개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됐죠. 현지 조사지에서 주민들과의 친밀한 유대감은 연구원들에겐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다. 기꺼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일만이 올바른 조사자의 태도라고 김창호 학예사는 강조한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이 이 생면 부지의 외지인들을 처음부터 반갑게 맞이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는 어떻게 그들과 유대감을 만들어 갔을까? 처음에 어떻게 봤냐면 그런 카메라 들고 들어와가고 뭐 수첩을 딱 꺼내더만 뭐. 근데 왔는데 무침성이 무지무지 좋은 거야. 창호가 참 우리가 이 아바이 모임 있잖아. 아바이 모임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창호가 이 부침성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회장님이 다 좋아하는 거야. 그 한 잔씩 받아먹으니까 취하지 않지 않니 니가. 결론은 이제 그때부터 아바이 모임 할 때마다 이제 나타나. 총호동 주민자치위원들을 싸가는 거지. 어, 창호 모르는 사람 없지. 현지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이 막연함이죠.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만나야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것이 가장 그 걱정이 되고 가장 힘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강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아주 쉽게 친해질 수 있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친밀함. 보통 인류학 조사에서 이걸 그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들이 모이면 또 좋은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이번 아바이 마을 조사 프로젝트엔 김창호 학예사를 주축으로 필요에 따라 둘에서 여섯 명의 가변적 인원으로 팀이 꾸려졌다. 모든 조사는 선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위와 주제를 정해 진행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팀원들의 일과는 갑작스런 일정 변동을 조율하느라 밤늦은 시각까지 회의가 진행되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자료 정리는 집단한 객지에서의 피곤함을 배가시키기도 한다. 뭐 어차피 저희 조사 방법이 그 상주 조사이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조사하는 마을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숙식을 다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마을마다 다 틀리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펜션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박하는 집도 많고요. 그래서 민박하는 집을 저희들이 이제 그 팀원 인원수에 맞게 방을 빌려서 생활을 했었죠. 이제 먹는 거는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식당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립니다 음식이. 여기가 그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여기 와서 먹는 음식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 메뉴들도 거의 비슷비슷한 데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집에서 이제 해 먹었습니다. 식사 당번을 정해서 이제 밥도 하고 이제 반찬도 좀 사다 놓은 걸로 해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 사는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밥해 먹고 그렇게 살면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한 100척 가까이 되려네요. 많이 잡는 사람 많이 난다 그럴 것이고. 예. 어촌인 아바이 마을은 주민의 6할 이상이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함경도 특유의 억척스러움은 그들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마을 주민 이종선 선장의 문어잡이 배에 몸을 실은 김창호 학예사. 무뚝뚝하기만 할 것 같은 노 선장이 추위라도 잊으라며 배 위에서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정이 묻어난다. 던져놓은 문어 주낙을 감아 올리는 손길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문어는 도통 올라올 줄 모르고 애초 문어잡이 현장을 조사하겠다고 배에 올랐던 김창호 학예사는 난처함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럴 땐 갖가지 생각이 든다. 괜한 객식구들 때문에 조업에 지장이나 준 건 아닌지 하는 염려에
조사는 차치하고 말을 붙이기도 어렵다. 그나마 겨우 건져 올린 문어 한 마리. 그 한 마리마저 기꺼이 내어주는 노선장. 아마도 노선장은 이방인 김창호 학예사가 아닌 같은 마을에 사는 청년 김창호와 살가운 정을 나누고 싶었을 것이다. 마을 청년 김창호. 그의 현 주소지는 속초시 청호동이다. 사실 뭐 처음에는 저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옮겨와서 살고 있으니까 주소지를 뭐 옮기는 것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녀석은 그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인식이 거기서 조금 더 심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그냥 내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조사의 방향은 그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번 아바이 마을에 대한 조사는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해당된다. 조사는 1차적으로 아바이 마을의 형성과 정착 과정을 담은 각종 문헌을 포함한 사료 조사와 더불어 참여 관찰과 구술 조사로 세분화되어 진행되어진다. 조사 범위엔 아바이 마을의 주거 형태의 변화 및 직업, 살림살이와 세시 풍속은 물론 실향민 거주지란 특성에 기인해 마을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꼬박 1년이란 시간 동안 연구원들은 어떨 땐 청호동 주민으로, 어떨 땐 민속박물관의 연구원으로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이 기간 동안의 조사 내용은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의 역사적 기술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역사를 포함 주변 환경의 변화까지를 아우른다. 거기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까지 포함하는 조직과 모임,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걸친 여가 문화, 마을의 공동신앙과 세시 의례 등을 포함한 생활상, 음식 문화, 행사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사지의 선정은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일단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조사 계획을 세우죠. 이 마을을 선택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실향민촌이라는 실향민들이 만든 마을이라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강원도 내의 마을을 조사하면서 이제 도시화된 그 이제 도시조사의 이제 컨셉도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컨셉을 다 이제 만족시키는 곳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을 이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 이 마을의 전반적인 그 뭐 상황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그 중요한 그 제보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좀 섭외를 하는 게 예, 필요했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이제 기관대 기관 간 차원에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속초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내지는 시청에 계신 뭐 문화 관련 담당자라든지 그분들하고 이제 만남이 여기 오기 전에 먼저 이루어졌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그 마을에 대한 자료들을 조사를 했었죠. 사전 조사와 실제 조사한 거에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요. 사실 그게 어떤 뭐 거리를 좁혀갈 만한 뭐 이렇게 사항들은 아닌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와서 조사하는 게 주가 되는 거니까 그 주를 위한 뭐 부차적인 작업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바이 마을의 연구 과정엔 개인 생애사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생애사란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역사를 관찰하는 것으로 실향민촌이란 특성을 지닌 아바이 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이루어진다. 이 조사는 우선 지역의 한 가정을 선정하고 이 가정 내의 모든 물건들을 상세히 기록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정의 기준은 이 마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알 수 있는 실향민의 집으로 각 세대에 걸친 변화 과정까지 엿볼 수 있는 가정으로 선택되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남의 집 세간을 모두 끄집어내어 기록한다는 일은 생각보단 그리 녹록치 않은 작업이 된다.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까지 꺼내어 기록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터. 그 사이 대상자와의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대상자를 섭외하는 과정도 힘들거니와 좋아하지 않죠. 맨 처음에 굉장히 도움을 주시고자 선뜻 이제 허락을 하셨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트러블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상자인 할머니도 좀 고생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아들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살림살이 조사라는 그 일면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전반적인 것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외지인이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간혹 잘못하면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쉽게 말해서 밉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잘 해결되느냐 해결해 나가느냐가 저희의 숙제겠죠. 연구원들은 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보다 가까이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담아내려 노력한다. 이 조사는 2006년부터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강원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강원도 내 지역 중 주요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위치를 점한 지역을 선정하여 이루어진다. 그중 속초시 청호동 일대 아바이 마을은 세대 간 문화의 변화 추이까지를 아우르는 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창호 학예사를 필두로 한 팀원들은 지역의 민속문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구석구석까지 조사를 하며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 소홀히 하지 않는 관심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 조사 자체가 그 여기에 직접 들어와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요. 생활이 조사지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자체를 정말 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조사지에 머무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서울에서 근무를 하자면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인데 그 이전 내지는 그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잠들기 전까지의 모든 일들은 이걸 업무로 생각하면 업무의 연장선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 자체를 그냥 생활로 생각해야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죠. 조사를 일로 생각하면 자기 생활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다면 힘들 수 있는 거고 재밌다면 재밌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도 김창호 학예사는 마을 곳곳을 관찰하며 주민들과 물없이 정겨운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이렇게 발로 뛰어 만들어진 목록과 자료는 향후 지역 및 관련 분야 학문의 기초 자료로 귀중한 가치를 점하게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8개월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기간의 조사가 끝나간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마련한 조촐한 환송의 자리. 처음 이방인으로 지역에 들어와 맡은 바 업무는 끝났지만 이들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바이 마을 연구하러 다니느라고 더운데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이방인인 거죠. 하나의 관찰자로 마을에 들어왔고 이방인이었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굉장히 사람을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한두 분 만나게 되고 또 마을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이웃같이 봐주시고 저도 마을 분들한테 살갑게 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또 많은 정을 느끼고요.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거는 뭐 조사를 할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도움 이외에도 뭐 밥도 많이 얻어먹고 뭐 반찬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이 사업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선물을 받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조사 업무가 끝나고 아바이 마을을 떠나는 날
김창호 학예사와 연구원들은 최숙정 할머니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다. 할머니, 할머니는 그동안 나눴던 정을 아쉬워하며 정성스레 차린 밥상을 앞에 두고 별로 먹을 것도 없다는 말로 헤어짐을 아쉬워한다. 비록 학예사란 직업으로 인해 조사차 알게 돼 만났지만 정든 아바이 마을을 떠나는 이의 심정이 궁금했다. 조사를 끝내면서는 일단은 어떤 만족감도 있고요. 또 아쉬움도 남고,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텐데 하는 게 그 아쉬움의 내용이고요. 또 만족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 저한테는 또 선물로 주어진 거니까, 조사가 끝나고라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항상 이 마을은 제가 찾아왔을 때 만날 사람이 있고 반갑게 맞아줄 사람이 있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선물이죠. 그게 하나의 만족감인 거죠.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사가 끝났지만 마을은 아마 계속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도 계속 연락되는 사람들이 마을에 있으니까요. 그 이제 뭐 계속 관계는 유지되겠죠. 아마 그렇게 어디 있든 뭐 왕래는 지속될 거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자산이 되겠죠. 지금도 아바이 마을 어딘가엔 북녘에 두고 온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내와 이제 중년이 다 된 딸이 눈에 아른거려 잠을 못 이루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아바이 마을 조사 자료 어딘가엔 분명 살아생전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은 실향민들의 상처와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다. 김창호 학예사가 다시 마을을 찾고자 하는 그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